불과 금경 영수보살량 삼대나무가 경세계 미대세
자격이 유아수군 득자량이라란 무진보 장엄역 대실보자 오늘 화엄경 본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제69권 오늘 제69권 입법개품 10번 점안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폈죠. 만약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부처님을 모두 보리니 그 사람 눈은 청정해서 능히 모든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가리라. 그대는 모든 부처님의 몸을 보라. 청정한 모습으로 장엄하시고 잠깐 동안에 신통한 힘으로 어깨 가득하도다. 무사나 여래께서 도량에서 바른 깨달음 이루시고 모든 법계 가운데서 청정한 법륜을 굴리시도다. 이는 법의 성품이 고요하여 둘이 없음을 아시나 청정한 모습으로 장엄한 몸을 모든 세간에 두루 보이시도다. 부처님의 몸 부사에 의하여 법계 충만하시며 모든 세계에 널리 나타나셔 일체 중생들이 다 보도다. 부처님의 몸은 항상 광명을 놓아 모든 세계의 미진수 같으시니 가지각색 청정한 빛이 영영히 걷게 두루하도다. 열의 한 모공으로 부사의 한 광명을 놓아 여러 중생에게 널리 비추어 그들의 번뇌를 소멸하게 하도다. 열의 한 모공으로 끝이 없는 화신을 출생하사 굳게 가득하시어 주님들의 괴로움을 소멸하도다. 주님이 하나의 묘한 음성을 다 알게 하시고 광대한 법을 널리 빛처럼 내려서 보리심을 바라게 하도다. 부처님이 옛날 여러 가지 수행하실 때 이미 저를 거두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오늘날 여래께서 모든 세계에 널리 나타나심을 보도다. 부처님이 옛날 여러 가지 수행하실 때 이미 저를 거두어 주셨다. 그랬었는데 이미 벌써 무량겁전에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그때 벌써 우리들은 부처님 앞으로 등록이 다 되고 부처님이 늘 출석부를 펴가지고 출석을 체크하고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화엄 행자가 돼서 아니 화엄 법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법사 이제 법사가 돼가지고 화엄경을 세상에 펼치는 그런 그 인연이 되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 경전은 여러분들 금강경이라고 알고 있죠. 대한불교 법화종 하면은 소위 경전이 당연히 법화경입니다. 또 대한불교 관음종 하면은 관음종은 당연히 보문품 관음경이 소위 경전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불교 소위 경전은 뭔지 아십니까? 화엄경. 내 묻는 의도를 벌써 알아차려버렸어. 평소에도 소식이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고구려 소실왕 2년에 들어와가지고 한 300여 년쯤 계속 경전이 들어오고 뭐 그 유령이 들어오고 승려 생활에 스님이 들어오고 불상이 들어오고 절의 그 어떤 그 형식 이런 것들이 한 300년 걸려서 쭉 경전이 많이 들어오고 스님들도 이제 인도에서도 오시고 중국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건축, 미술, 불상, 회화, 음악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년쯤 되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교통이 빈번해서 너무나도 이제 가고 오기가 쉬워가지고 뭐 그 소위 그 그 코리아 열풍 같은 것도 누가 노래 한번 딱 그 제대로 된 그 춤추고 노래 한 곡 부르면은 바로 그날로 전 세계에 전파돼 버려가지고 다 그 전해지는데 300년 그 옛날에 지금부터 한 1700년 전 1600년 전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우리가 한번 가고 오고 하는데도 몇 달 걸려야 가거든요. 그래서 3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동안에 이제 경전이 오고 불상이 오고 그림이 오고 양식이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그 건물이 중국하고는 건물이 다르죠. 또 중국에서 왔지만은 다른 양식으로 절이 지어지고 불상도 그렇습니다. 불상도 뭐 간단한 미술이 그 원류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중국 그 미술을 참고를 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300년쯤 지난 뒤에서 비로소 원효스님 그 경전이 다 왔어요. 그때까지는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원효스님, 의상스님 같은 아주 걸출한 세계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사상가 내지 성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전 불교 그 가르침을 다 섭렵해본 결과 환경이야말로 이것이 최초의 깨달음을 표현한 그 경전이고 최초의 설한 것이고 또 최후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으로서 소위 경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엄 10차를 전국에다가 이제 의상스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건립을 하고 기존의 그 명목만 가지고 뭐 그 온전하게 어떤 그 종지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사찰에서도 환경으로서 이제 가르침을 삼아야 된다 해가지고 환경을 가르쳤고 또 원효스님 대로 이제 뭐 천성산에서 그 천 명의 제자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 경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화엄의 이치를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이제 화엄경이 대한불교의 소위 경전이 된 것입니다. 그때 뭐 지금 대한불교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신라불교라 해도 좋고 우리 전통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가장 그 의지하고 믿고 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경전, 최고의 경전, 더 이상 뭐 더 덮을 수 없는 그런 그 완벽한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한불교 소위 경전하면 당연히 우리가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저 금강경 아니냐고.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지. 대한불교의 소위 경전은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분명히. 그렇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조계종에서는 참선 중심으로 사니까, 참선 중심으로 사니까 아주 뭐 복잡한 거 그런 거 싫어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소박한, 그런 그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이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불교로 볼 때는 한국 불교는 통불교예요, 사실은. 모든 불교가 다 아우러져 있는 게 한국 불교라. 모든 불교가 다 아우러져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소위 경전으로 할 만한 경은 화엄경뿐입니다. 부파경도 좋고, 유마경도 좋고, 열반경도 좋고, 유식도 좋고, 금강경도 좋긴 하지만은 그건 다 좀 이제 일리는 있어요. 그야말로 일리는 데 크게 보면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통불교 입장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원만한 그런 그 소위 경전이다. 그래 오늘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그 전부터 난 이제 간혹 이제 이야기 해온 것인데
한국 불교 소위 경전은 환경이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야 되고, 그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여기서 공부하신 스님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화엄법사라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전부, 이쯤까지 공부했으면 전부 화엄법사가 된 거예요. 언제, 어디서 화엄경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공부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뭐, 무슨 그 화엄경 무슨 무슨 대학원 뭐 이런 그 명칭은 있어도 그 뭐 그 여회나 아니면 뭐 현담 조금 그저 연구 하다가 말고 그저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 그런 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그 화엄경 공부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중으로 스님들이 교재로 정해진 이제 종단에서 정한 교과서, 국정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강설하고 다 그렇게 낱낱이 쭉 이렇게 난도질 하듯이 그래 이제 그야말로 포정, 장자의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이 소를 잡는데, 소가 칼이, 그, 소는 칼이 닿는 줄도 모르게, 그, 백정은, 소를 다 회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한 번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어느새 죽어 있는 거야. 아픔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소가 칼이 수십 수백 차례를 오고 가면서 분해를 시켜서 낱낱이 포를 뜨고 낱낱이 분해를 시켰는데 소는 한 번도 칼이 닿은 적이 없어. 아픈 줄도 몰랐어. 근데 어느새 죽어 있어.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유인이라고 칼을 놀린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이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이제 역경원에서 뭐, 은호 스님 또는 단호 스님, 그 다음에 용성 스님 이런 분들이 먼저 번역한 것을 참고해가지고 거의 뭐, 먼저 스님들의 번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는 내가 이제 크게 자랑할 수 있고 주장하는 것은 낱낱이 회를 치듯이 그 부분 부분 단락을 나눠가지고 뜻을 그 요약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대적인 과목을 하나씩 착착 이렇게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놨고 그래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공부하고 또 여기서 이제 강의 듣는 사람들 요즘은 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신도들에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님들에게 하는 거 다 방송으로 또 나가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수천 꼭지가 올라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거 다 유튜브 안에서 들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것도 알고 보면 전부 화엄경의 도리라, 화엄경의 이치대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스님들 같이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능력하게 많이 한 그런 그 사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책임도 갖고 의무도 갖고 또 자긍심, 자부심도 갖고 또 이제 그만치 이제 공부도 좀 깊이 해놓으면은 평생 법문하는데 그 저 미천이 되고 자료로도 쓰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은 무슨 또 여기 그 박수가 잘 안 나오는 곳인데 오늘은 박수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의 공부를 축하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제 박수 친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또 스님들 덕택에 참 공부 많이 했어요. 뭐 쌓인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전부 스님들 덕택에 공부를 이게 몇 번씩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은 그러니까 461페이지
입지 십종 방편회라고 하는데 여기다 내가 그 제목에다가 별을 세 개를 쳤습니다. 오늘 두 개 더 칠까 하다가 오늘 보다가 그 별을 다섯 개를 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별친 이야기를 하죠. 별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개를 치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그 이해가 잘 되고 그때 또 신심이 더 나고 환희심이 더 나면 그냥 별을 막 치는 거야. 무슨 다른 표현이 없어요. 거기다 그 대목에다 별 치는 거야. 여기는 별 다섯 개. 예. 이 달락에는 별을 다섯 개 치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지위에 들어가는 칠지 원행지죠. 원행지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이건 뭐 단계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 한 포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낱낱이 단계가 52뿐만 아니라 뭐 5만 단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원문에서 보면 전부 하나야.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라 우리가 출발하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는 완벽한 존재야. 출발하기 이전에 이미 완벽한 존재라고. 아까 그 서문에 있었듯이 부처님이 과거에 수행하실 때 우리는 이미 거기 학생으로 이름이 등록이 돼 있었어. 그게 진무급전 이전부터라. 그게 진무급전 이전부터. 사실 알고 보면 전부 그런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책장에 종이 한 장이. 이게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그 종이가, 종이 역사가, 종이 이 형태로 볼 것 같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에 책을 만들었다, 종이를 만들었다 해서 10년이나 20년, 30년 정도를 보겠지만은 이 원료로 볼 것 같으면은 수억 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억 년의 세월이 이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종이 한 장 속에 수억 년의 세월이 다 기록이 돼 있어. 수억 년의 이 지구의 역사가 이 속에 기록이 돼 있고 우주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 이건 요즘은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해내가지고 종이 한 장뿐이었으니까 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저 굴러다니는 돌 하나, 흙 한 줌 이것이 전부 우주 수억 년, 수억 년의 역사가 풀 한 포기에 다 기록이 돼 있고 돌 하나에 기록이 돼 있고 흙 한 줌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즘은 이제는 환하게 그냥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물 한 방울이 있다. 그러면 이 물이 언제 생긴 겁니까? 언제 생겼어요? 모르겠죠. 물 생긴 역사를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지,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를 정도로 이 물의 역사는 오래고 오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을 분석하면 그 속에 수억 년의 이 우주의 역사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사람의 뭐 제8 아리아식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제8 아리아식만 위대한 게 아니야. 물론 제8 아리아식도 우리 수많은 전생전생 저전생의 삶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물 한 방울 속에는 수억만 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 현대 과학은 그냥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소리라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이야. 가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이런 문제는 가설이 아닙니다. 과학은 처음에 이제 가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 요즘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흘리고 간 담배꽁초 하나만 있으면 뭐, 그건 그 본인 잡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야. 머리카락만 하나 흘려도 그 사람 범인이 누군지 그냥 알아. 그리고 간단하게 잡잖아요. 그런 식으로 머리카락 하나 속에도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담배꽁초 자기가 한 번 피우고 침 한 번 묻힌 그 사실, 그 작은 사실 이미 침은 말라버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속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너무나도 이거는 지금 오히려 그런 소리는 진보한 이야기야. 벌써 옛날에 이미
파악되고 알려진 사실들이죠. 그 환경은 그러한 것들을 벌써 2600년 전에 그런 것을 다 깨닫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대단한 가르침인 거죠.